대한민국에는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. 그 직업은 바로 안마사! 1912에서 1913년에 조선총독부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마사, 심사, 구사 직업은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. 시각장애인의 안마사, 심사 독점은 계속 이어지다가 광복 이후로 안마사, 심사, 구사에 대한 독점권은 사라집니다. 그러다 1963년 안마사, 심사, 구사 중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은 부활합니다. 심사, 구사가 하는 일은 한의사가 하는 일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독점권은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.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고? 이거 직업 선택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?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나 있던 모양입니다.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항에 대해 총 6번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. 2003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는 합헌 4명, 이헌 5명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2006년에는 합헌 1명, 이헌 7명으로 이헌 판결이 났습니다. 2003년과는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. 이 판결의 파장은 엄청났는데 이 판결로 인해 자살한 시각장애인이 2명 있었고 마포대교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. 2008년에 또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이번에는 합헌 6명, 위헌 3명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. 2006년과는 또 다른 판결. 2013년에도 또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이번에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. 2017년에도 또 위헌 여부 재판이 있었고 이번에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. 그리고 2020년의 재판은 흥미롭습니다. 이건 헌법 재판은 아니고 1심 재판인데 이 재판에서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. 판사에 따르면 가벼운 안마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 당시 기준 최근의 헌법재판소 재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재판이 나온 것입니다. 그런데 이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. 아주 엎치락뒤치락하지요? 다시 헌법재판으로 돌아와서 2021년에 다시 위헌 여부 재판이 있었고 이번에도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엎치락뒤치락 참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.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은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이 있고 비장애인들이 안마업 시장에 뛰어들면 자신들의 입지가 몹시 좁아져 생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. 헌법재판소 판사 중 이 사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분들에 따르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,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이 허용되면 시각장애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이 강요되고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반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헌법재판소 판사 중 이 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분들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이 사라져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한편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은 오히려 정부가 시각장애인의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이 사항은 결국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중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한 법은 문제가 없다가도 문제가 있게 되는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. 결정을 내리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되다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웃기지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. 이상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 있는 직업 안마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제발 이런 홍보물 좀 집 대문에다가 그만 붙여라. 왜 자꾸 이런 광고지를 집 문짝에다가 붙이는 거냐.